네, 제가 좀 동안 좀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30분 동안 제가 뭘 하고 이제 축구를 하면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해서 저는 진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기분도 너무 좋고 일단 군 전역을 했다는 게 네, 무엇보다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팀이고 그래도 2년이라는 고백 기간 동안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좀 아직 좀 뭐 적응도 좀 하기 좀 그렇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도 뭐 많은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편하긴 하는데 감독님하고 코치님들도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빨리 팀이 돌아와서 선수들하고 적응하고 빨리 팀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라고 그런 말씀만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만큼은 네, 여전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신체 조건서부터 뭐 모든 게 다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고 아, 저 A형이 사람들이 다 A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A형 아니에요. 그럼 무슨 A형? 저 B형이. 아 진짜요? 네. B형 맞죠.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A형. 그리고 저 프로필을 봤더니 네. 프로필도 A형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전 좀 되게 내성적인 편이에요. 좀 내성적인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되게 많이 힘들고 낯을 진짜 많이 가리고 저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불편한 자리에는 제가 일부러 거기에 굳이 가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겠지만 뭐 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 기본적으로 외모를 보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좀 뭐 그렇다고 연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저는 이제 혼자 자라와서 혼자 좀 외로움도 많은 사람이라 좀 저를 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누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영상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되었나요? 점수는 혼자 해서 최고 많이 나왔던 게 20만 점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적게 하신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아, 네. 빨리 받아가지고. 네. 터져가지고 그렇게 네.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나죠. 제가 축구를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저희 목표고 저희 꿈일 겁니다. 국가대표라는 건.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제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큰 좌절도 맞받고 그랬기 때문에 네. 국가대표 항상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후에도 저는 다시 도전해볼 생각도 있고 친구야 안녕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웃긴데 그래도 뭐 그동안 뭐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뭐 웃었던 일도 많았는데 뭐 축구를 하면서가 제일 행복했고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30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운동장에서 뛸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좀만 더 노력하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